안녕하세요, 이윤아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지금 오늘은 어떤 무대를 기대도 될까요? 저는 사실 가슴 벅찬 게요. 전 제가 한국일보에서 하는 그 저 페스티벌은 83년도에 저희들이 그 미주 전 지역 이렇게 뭐 공연을 했었고요.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 무대 쓰는데 너무 사실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거의 지금 이게 80, 90, 2000년도를 넘어서 그래서 너무나 가슴도 벅차고요. 거의 30년 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슴도 벅차고 그냥 그 옛 추억의 첫 애인을 만난 그런 느낌으로 오늘 정말 멋지게 할 겁니다. 아, 되게 예. 반갑네요. 네. LA에서는 뭐 쇼핑도 하고 음식도 드시고 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? 굉장히 오래간만에 와서 아직 그러지는 못했고요. 사실은 저는 시카고에 저희 이모님이 사세요. 그래서 이모님 뵈고 왔는데 이제는 뭐 예전에도 저는 30년 전에 왔을 때도 느낀 게 방앗간이 제일 먼저 눈에 뜰 정도로 한국 타운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좋고요. 제가 83년도 왔을 때는 정말 조금 그때는 그래도 교민 여러분들이 조금 사시는 게 그렇게 지금 가치는 지금은 리치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예전에는 조금 힘들으셨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요 정말 유지라고 그래요. 이제 한국말로는 유지? 뭐 리치라고 그래요? 영어를 잘 못하니까. 예, 근데 이제 너무 보기 좋고 가슴 벅차고 정말 아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정말 커졌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해요. 이렇게 멀리 왔구나. 그럼요. 네. 20년 넘어서 오는 분이신데 미국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 뭐 그런 감정은 없으세요? 많이 달라졌죠. 이 정말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그때 느낌하고 지금하고는 여유로운 느낌. 제가 뭐 교민 여러분들한테 커피 한 잔을 얻어 먹어도 아 이제 정말 여유가 있어서 나 밥도 살 수 있어 이런 굉장히 여유로움이 있어서 전 너무 좋고요. 이제는 뭐 서울하고 뭐 LA하고 뭐 별 뭐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오늘 뭐 그 팬 여러분들 물론 이제 아이돌 스타들이 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서울하고 뭐 별다를 바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는 뭐 세계 속의 한국 아니면은 LA 속의 서울, 서울 속의 LA 그냥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예.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세요? 지금 저는 노래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. 그 신곡도 준비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준비하는 게 다른 일을 조금 저희 뭐 동료 가수분들은 뭐 이제 그 후배 양성도 많이 하는데 저는 좀 틀리게 가수 쪽이 아니라 드라마 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드라마 제작사를 이제 오픈을 해요. 그래서 올 가을 정도에는 그 드라마도 제작을 하고 저도 뭐 활동할 수 있으면 뭐 같이 활동할 수 있고 뭐 저는 뭐 아직 시집도 안 가고 이 모양이라 그냥 계속 노래를 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 그냥 젖어 사는 게 너무 좋고요. 뭐 이제 여러분들 LA에 계신 주민 교민 여러분들 자주 차별자 뵐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. 앞으로 더 활동 많이 하겠습니다.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